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기타 선생, 김스타. 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치현과 번님들의 집시 여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노래를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용인에서 이제 수업을 할 때 한 7, 8년생쯤 되시는 분이셨는데 남자분이 이 노래를 수업을 때 하면은 굉장히 인기가 많을 것이다. 사람들 다 좋아할 것이다. 이랬는데 저는 그 당시에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잘 모르는 노래라서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오산이었습니다. 정말 진짜 경기도 오산이었는데 왜 그러냐면은 아니 사람들이 알려주는 사람마다 다 이 노래를 너무 좋아하세요. 굉장히 유명한 노래라고 굉장히 좋아하시고 심지어 초등학생, 중학생들도 이제 아는 애들도 있습니다. 참 당황스럽게도 저는 몰랐는데 아무튼 그 정도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노래를 치게 되면 굉장히 큰 18번으로서 활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주법부터 알아보셔야 되는데요. 주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익숙한 발라드 주법, 발라드 주법과 그리고 이제 발라드 주법 모르시는 분은 먼지가 되어 편에 잠깐 나옵니다. 자, 그리고 팜앤슬랩, 팜앤슬랩은 퍼커시브 주법 있죠. 제가 얼마 전에 강의를 했었던 퍼커시브 주법을 갖다가 이제 같이 나오는 건데 이 퍼커시브 주법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퍼커시브는 팜앤슬랩이라고 하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팜은 이 손바닥 영어 팜, 그리고 슬램은 슬램덩크 슬램, 손가락 쪽 손바닥을 이용해서 기타의 지판에 때려주는 행위, 이걸 갖다가 이제 팜이랑 슬램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스트럼을 갖다가 섞어서 마치 드럼의 비트와 스트럭을 같이 느끼게끔 만들어주는 아주 특수한 주법입니다. 그래서 집시여인을 원래 연주할 때 슬로우 고고 주법이나 소울 주법, 발라드 주법을 이용해서 연주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평범함은 이미 싫다. 이미 평범한 집시여인은 많이 해봤었네요. 그래서 평범한 집시여인 말고 조금 업그레이드 버전, 약간의 되게 조미료만 더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팜앤슬램 주법부터 한번 배워볼 건데요. 팜이라는 걸 하면서 여러분들은 이 다운스트럼을 같이 쳐주셔야 돼요. 근데 치는 방법은 여기 토끼기 이렇게 만들어보세요. 토끼기. 자, 토끼기 만든 상태에서 이거 두 개의 손가락 있죠? 이 두 개의 손가락을 앞으로 딱 밀어주면서 팜을 침과 동시에 윗면을 갖다가 손바닥으로 침과 동시에 손가락으로는 펴주면서 아래쪽을 칩니다. 손을 내려서 치는 것이 아니고요. 손가락만 이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너무 세게 쳐버렸는데 그래서 이 쿵 소리와 짠 소리가 같이 나게끔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상태에서 얘는 썼으니까 남는 손가락인 검지 손가락으로 업을 쳐줄 건데 이 밑을 약간 긁어주듯이 거칠게 긁지 마시고 부드럽게 긁어주세요. 그래서 팜, 업, 팜, 업, 팜, 업, 팜, 업 이렇게 들어가는 게 팜 앤드 업입니다. 그 다음에 슬램을 갖다 칠 건데 슬램은 손바닥으로 이 지판을 쳐야 돼요. 줄을 치면 소리가 다릅니다. 꼭 이 지판을 쳐주셔야 돼요. 지판을 치고 검지 손가락을 이용해서 업을 바로 칠 건데 이 검지를 이 기타의 1번 줄에 거의 닿는다는 느낌으로 이제 쳐주셔야 됩니다. 근데 너무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줄이 가끔 가다가 이렇게 안으로 손이 들어가 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줄이 딱 맞게끔, 검지가 딱 맞게끔 쳐주시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상태에서 중지 손가락과 약지 손가락이 있는데 나는 검지를 치는 게 어렵다. 중지를 약지로 칠래? 이렇게 치셔도 상관없는데 저는 이렇게 치는 걸 추천하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팜 할 때 업을 검지로 했잖아요. 슬램 할 때도 검지로 해야지 머리가 인식이 편한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굉장히 헷갈려요. 그래서 하나로 정해놓는 게 일단 전 좋다고 생각해서 검지로 업을 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램 다음에 검지로 업을 꼭 쳐주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럼 제가 연속 동작 팜 업 슬램 업 집시여인 조금만 쳐볼게요. 그댄 왜 이렇군데 가사는 뺄게요.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이거를 만약에 팜이랑 슬램을 빼면 그냥 고고주법이잖아요. 그냥 고고주법으로 치게 되면은 이런 느낌이 되겠죠. 근데 이제 팜이랑 슬램을 넣으면 드럼이 같이 나온다는 거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법은 발라드 주법인데 제가 먼지가 되어 편에서 조금 설명을 한 적이 있는 주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지가 되어를 안 들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먼지가 되어 주법을 일단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발라드 주법인데요. 자, 핫 둘 셋 넷 핫 둘 셋 업 업 다 따가 다가 이런 주법입니다. 자, 처음에 다운이 핫 둘 셋 넷의 길이를 갖고 있고요. 두 번째 다운이 핫 둘 셋의 길이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업을 한번 칠 건데 이 업은 언제 들어가냐? 처음에 핫 둘 셋 넷이라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 핫 둘 셋이잖아요. 근데 핫 두 번째 다운에서 핫 둘 셋 넷 자리 있어요. 넷 자리 업입니다. 그럼 제가 시범 핫 둘 셋 넷 핫 둘 셋 업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잘못하시는 분은 핫 둘 셋 넷 핫 둘 셋 넷 업 이렇게 칩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핫 둘 셋 넷 핫 둘 셋 업 세 번 쉬고 그 다음에 업을 바로 쳐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핫 둘 셋 넷 핫 둘 셋 업 한 다음에 업 다운을 붙일 거예요. 근데 업 다운을 우리가 영구 없다 하면 없다를 빨리 말하잖아요. 영구 없다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없다 바로 붙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주법의 업다운이 바로 붙습니다. 핫 둘 셋 넷 핫 둘 셋 업 없다 없다가 바로 붙었어요. 그럼 뒤에는 뭐가 남냐? 따가다가 지그재그로 따가다가가 남는데 이 따가다가 치실 때는 일단은 따가다가 셋 넷 따가다가 셋 넷 따가다가 셋 넷 이렇게 세 번 정도 연습을 해주신 상태에서 잘 되신 다음에 앞에 거랑 섞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범 핫 둘 셋 넷 핫 둘 셋 업 따 따가다가 핫 둘 셋 넷 핫 둘 셋 업 따 따가다가 자 그렇다면은 제가 D 마이너 하나만 잡고선 해볼게요. 핫 둘 셋 넷 핫 둘 셋 업 가다가 D 마이너 칠 때 위에를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있는데 막는 거 좋죠. 막는 거 좋은데요. 여러분들이 일단은 초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여섯 줄 다 쳐도 노래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난 조금 더 잘 쳐보고 싶다 하시면은 그냥 이 위에 줄을 약간 건들지 않겠다라는 마인드로 쳐주셔서 네 줄만 컨트롤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컨트롤 하시면은 굳이 막아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섯 줄을 다 치게 되면 불필요
필요한 음이 이렇게 섞이기 때문에 시끄럽고 굉장히 지저분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커트하는 것도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저희가 타부 악보를 조금 봐야 되는데 이 노래의 전주와 간주 부분에는 타부 악보를 조금 봐주셔야 돼요. 근데 전주는 제가 너무 어려워서 엄지손가락을 갖다가 한 번씩만 넣는데 간주는 엄지를 계속 치게끔 돼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전주 잠깐 시범해 볼게요. 자, 이게 전주 들어가는 건데 박자가 어려워요. 그냥 리듬 자체가. 근데 조금 틀려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게 맞는 박자고요. 이게 조금 틀린 박자인데 여러분들 치는데 별로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달라도 누가 욕할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자신있게 치세요. 자, 그 다음에 저희 간주 부분 왔는데 간주 부분은 엄지손가락을 계속 쳐준 상태에서 들어갑니다. 근데 나는 엄지 계속 치는 게 너무 어려워서 스트레스 받는다면 마찬가지로 첫 박에 엄지 하나만 넣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엄지를 계속 넣게 되면 천천히 칠게요. 이렇게 엄지를 다 쳐주셔야 되는데 하나만 넣게 그러면은 이렇게 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애드리브가 총 3가지가 나오는데 애드리브라고 말하기 좀 뭐하고 여러분들 슬라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슬라이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미끄러지는 게 슬라이드잖아요. 이렇게 미끄러지는 모션을 갖다가 기타에서 할 건데 그때 소리가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쫙.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우 저 사람 기타 좀 치나 보다 하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저렇게 미끄러뜨릴 줄 알면 왠지 잘 쳐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기술입니다. 약간 멋부리는 기술. 그래서 요걸 갖다가 이렇게 A마이너를 잡고 나서 쫙 미끄러뜨릴 건데 네 개를 친 다음에 손이 조금 아프더라도 끝까지 힘을 유지한 상태에서 깎아져 와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힘이 모자르면은 손을 움직이는 소리 하나도 안 납니다. 왜 난 소리가 안 나지? 뭐가 잘못됐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순전히 힘이 모자란 겁니다. 끝까지 접목대 힘을 다 써서 옆으로 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밀어주셨을 때 이제 목적지가 없어요. 얘는 그냥 중간에 가다가 버려주시면 됩니다. 나는 좀 짧게 갈래, 길게 갈래. 소리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은 그냥 중간에 가다가 버려주시면 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어디 나오냐면은 지금 악보 보시는데 저기 마지막 마디에 엄지 네 번 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거를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애드리브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것도 먼지가 되어 나왔던 애드리브인데 으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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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어가는 애드리브가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입으로 으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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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으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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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여러 번 하면 강의가 길어지니까 반복해서 들으세요. 요걸 갖다가 하신 다음에 그대로 손으로 으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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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애드리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애드리브 같은 경우에는 으짜짜자 으짜 으짜짜자 으짜 이렇게 입을 몇 번 따라 하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으슬 칠 건데 여기는 으슬 쉬는 게 아니고 이 손바닥으로 슬램을 쳐줄 겁니다. 그래서 짜짜자 으짜짜자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E7에서 새끼손가락으로 밑에 세 번째 칸의 첫 번째 풀에 잡아주셔서 짠 소리를 내주는 겁니다. 짠짠짠 요렇게 말이죠. 자, 그렇게 해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제가 집시여행 끝날 때 그냥 끝내면 너무 허전하니까 애드리브를 하나 넣어서 끝냈는데 여러분들도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실전 연습으로 한번 가봐야겠죠. 자, 가시기 전에 이렇게 다 타부악보 치는 게 너무 어려워서 잘 안되면은 타부악보에는 굳이 칠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적당한 주법을 넣어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슬로우 고고 주법을 넣어주셔도 좋고 난 팝뮤트 주법 할 줄 안다 그러면 여긴 팝뮤트 주법 괜찮습니다. 팝뮤트 하는 거 잠깐 알려드리자면은 손바닥으로 요 브릿지 쪽을 갖다 막은 상태에서 근음 쪽 위주로 쳐주시게 되면은 팝뮤트가 되는데 한마디에 8박자씩 해갖고서는 넣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네, 그럼 선생님 멜로디는 어떻게 해요? 노래하세요. 노래하셔도 괜찮습니다. 시범. 따라라란 딴띠란 딴딴띠란 딴 따라라란 딴띠란 딴딴딴딴 이렇게 들어가셔도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난 잘 안 된다 하시면은
슬로우 고고 주법이나 판매트 주법 넣으셔서 따라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재밌게 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실전 연습으로 가시죠! 사랑은 있어 난 밤마다 꿈을 꾸네